안녕하세요. 선야초 나라입니다. 이렇게 밭자리 같은데, 밭둑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납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잎의 모습이고, 잎끝은 약간 뾰족한데 잎 뒷면, 잎 주변에서 이렇게 자줏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이제 열매 씨앗들이 달려서 또 여기 줄기는 이렇게 자줏빛을 띠고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는 이 깨풀입니다. 이 깨풀은 이 부드러운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채채 말려가지고 1 내지 2g씩 달여서 차처럼 복용하기도 하고 환을 지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항암에 좋고 각종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이뇨작용, 즉 오줌이 잘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한 줄기가 올라가고 여러 개 이렇게 줄기들이 이렇게 가지를 뻗칩니다. 그리고 자줏빛을 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깨풀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아직 어린 것이 갓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깨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명아주도 있습니다. 명아주는 여기 얘가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특징이죠. 이걸 말려가지고 털어내고 나물로 해서 먹는데 이 명아주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는 명아주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새비름도 올라오고 있고 명아주 모습이고 이쪽에는 이제 아주 새비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비름입니다. 꽃필 때는 여기 윗부분에서 노랗게 앙증스럽게 꽃핍니다. 나물로 약초로 사용하는 새비름입니다. 이것도 깨풀이고 이것도 깨풀이고 깨풀은 이 가느다란 줄기가 단단하고 이 자줏빛을 띠는 것이 또 특징이죠. 깨풀의 어린 모습입니다.